제가 17대 국회 방송위원회 플러스 정보통신부 방통융합 법안소위 제가 위원이었습니다. 4명 중에 1명이었고요. 이 방통위 설치법은 제가 만든 법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의원들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체계자구 심사 위주로 토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꾸 이 법안 내용은 이미 과방위에서 이미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요. 그리고 국회 밖에서는 20년 동안 토론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17대 국회 방송위원회 플러스 정보통신부 방통융합 법안소위 제가 위원이었습니다. 4명 중에 1명이었고요. 이 방통위 설치법은 제가 만든 법입니다. 17대 국회 때. 그래서 그 과정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마치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인데 다른 행정기관처럼 독임제 기구처럼 이렇게 착각해서 발언하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5명이 합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은 그래서 야당 인사가 여당 인사가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은 야당 인사가 하도록 균형 있게 만들어놓은 취지도 독임제처럼 독단적으로 질주하지 말라는 차원입니다. 제가 그때 법을 만들 때 그런 취지로 만들었고 방송통신위원 5명도 하자는 제안도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따지다 보면 옛날 예정 얘기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과방이 소관이고 과방이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 위주로 말씀해 주시고 의사진행 발언은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성 발언도 자제해 주시고 오로지 토론 내용은 체계자구 심사에 한해서 해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